안녕하십니까, 황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 찾아뵙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라서 집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너무 없다고, 밖으로 나와도 추우니까 이제 움직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질문 중에 유산소에 관한 내용도 되게 많지만 허벅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허벅지에 대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 자체는 전체적으로 허벅지 앞쪽부터 했고 뒤쪽까지 다 자극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원을 작게도 그려보고 크게도 그려봤는데 큰 게 확실히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스피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 따라오시고요. 자, 옆에서 편하게 눕겠습니다. TV 보듯이 편하게 눕겠습니다. 자, 네, 머리를 받쳐주시고요. 오른손으로 가슴 앞쪽으로 균형을 잡겠습니다. 자, 운동해야 될 오른쪽 다리를 들어줍니다. 자, 한 15도 정도 뒤시고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포인트를 잡고 원을 그리시는데 작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크게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선을 앞을 보고 있지 마시고 시선을 다리 쪽으로 유지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도 돌리겠지만 뒤로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한꺼번에 해서 연결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을 크게 그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진행되는 운동이고요. 물론 좌우측 따로따로 다 각각 진행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무릎이 완벽하게 펴져가지고 포인트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도끼발처럼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완전히 꺾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발 자체가 큰 원을 그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빨리 돌리다가 천천히 돌리다 이게 아니고 일정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처음 앞으로 돌아가는 동작에서 뒤로 돌아갈 때는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걸 좀 참아주셔야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옆구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옆구리가 아픈 거는 근육이란 게 주로 사용하는 근육과 보조로 사용되는 근육이 있는데, 요게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근육 외에 보조근이 좀 크기가 작거나 동작을 안 하다가 하던 부위가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극이 동시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허벅지도 자극이 가고 그리고 옆구리에도 자극이 간다면 어쨌든 운동 효과는 있는 거니까 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각각 3세트 진행하시는데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렇게 해서 총 20번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시고 자, 지금 모르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쪽지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개인적인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 황사부였습니다.